예, 안녕하세요. 아, 예, 저는 빅이라고 합니다. 뭐 처음 뵙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뭐 오래 전에 뵌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또 영어 모임에서 이렇게 또 만나 뵈니까 좀 더 재밌고 뭐 그런 부분이 있네요. 그리고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영어에 대해서 뭔가 한다 했는데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영어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영어를 좀 재미있게 한번 좀 즐거운 마음으로 계속 꾸준히 한번 해볼 수 있을까 고민을 하던 중에 이제 또 우리 저를 구원해 주신 또 이제 약간 좀 예, 영어 멘토이시자 뭐 홍은동에서 영어 학원을 운영하고 계시는 또 고영은 원장님을 만나가지고 이런 또 자리까지 오게 된 것 같은데, 뭐 제가 뭐 부족한 게 많이 있을 테고, 그리고 뭐 원장님도 또 처음 이제 이런 프로젝트를 하시는 입장인데,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많이 그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 좀 더 이렇게 즐겁게 발전적으로 한번 영어 모임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또 수년간 영어에 대해서 이제 열정을 가지시고 뭔가 그 영어를 한번 전파해 보겠다 이러한 또 그 도움을 주시려고 오랜 기간 동안 노력을 해 주신 원장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영훈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핑글리쉬 원장이죠. 네, 고영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저는 홍은동에서 아까 이제 소개해 주신 것처럼 홍은동에서 이제 그 영어학원을 이제 초등학생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그동안 이제 그 어른들도 가르쳐 보고 초등학생, 중고등학생도 가르치면서 영어를 어떻게 하면 좀 편안하게 배울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영어를 회화를 대학교 때까지 아예 못 했었는데, 원어민들 친구를 아주 많이 사귀면서 한 2년 반 정도 그냥 영어에 거의 이제 영어를 말하는 환경에 노출이 되다 보니까 영어를 이제 잘하게 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제 그 경험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이게 영어가 그냥 그 한국말뜻만 알아가지고서는 될 수가 없겠구나, 회화가. 뭔가 이게 다른 게 있다. 그런 걸 제가 이제 느끼기 시작했는데, 제가 이제 그런 게 점점 구체적으로 뭐가 문제인지를 갖다가 제가 이제 확실하게 알게 되고, 어떻게 하면 그리고 영어를 갖다 어느 정도 제가 습득을 하고 보니까 영어를 우리가 좀 어렵게 배우는구나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먼저 얘기를 하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그 제 프로그램 제목을 Finglish이라고 지었는데, 이제 이거 이유는 Feel English 이런 의미로 제가 Finglish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Feel 즉 영어를 느껴보자. 영어를 갖다가 뭐 이론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하고 분석하고 따지고 이러지 않고 느낌으로 받아들여서 한번 영어를 익혀보자. 이런 개념으로 Feel English라고 제가 지었는데, 이제 이거 PT를 이제 좀 보시다 보면은 더 마음이 와닿으실 것 같습니다. 자, 제목은 The Best Way to Learn Another Language. 제가 이걸 English라고 하지 않고 Another Language라고 한 거는, 예, 어서 오십시오. 네. Another language라고 한 거는, 이제 영어뿐만 아니라 다른 언어, 모든 언어를 배우는 되게 공통적인 사항이라고 좀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지었습니다. 자, 지금은 초등학생 때부터 배우죠.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부터 4년, 3년, 3년, 4년 해서 총 14년을 배우는데, 대학교까지 그것도 모자라서 어학연수를 가죠. 그리고 예, 어학연수 또 갔다 온다고 해서 또 무조건 잘하는 것도 아니고, 어학연수 가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해야 또 영어를 잘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영어를 잘한다는 거는 이제 기준은, 제가 말하는 기준은 이제 listening, speaking, writing 이런 실제적으로 이제 영어를 갖다가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는 거죠. 독해하는 능력은 조금 다르고요. 독해는 뭐 학교에서만 고등학교 때까지 열심히 해서 독해는 잘하는데, 그거하고 좀 다른 얘기입니다. 자, 그럼 왜 이렇게 어려운가? Why so difficult? 이건 단순하죠? Why? 왜 어려운가? 자, 영어를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오늘 사탕을 좀 갖고 왔는데, 뭐 사탕 좋아하실 분이 별로 없을 것 같긴 하지만 제가 그래도 갖고 온 거니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Why so difficult? 왜 어려울까? 이게 자, 혹시
감이 오시는 분, 일단 좀 진행해 볼까요? 자, 한국에서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초중고등학교 때 배우는 영어는 리딩이 강조되는 해석 영어입니다. 이거 뭐 얘기하자면 좀 길지만 간단하게 얘기 말씀드리면 수능이 워낙 리딩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리딩을 많이 시켜야 돼요. 근데 리딩이 강조되는 해석 영어가 왜 문제냐? 해석 영어는 말 그대로 해석을 위한 겁니다. 영어를 한국어로 바꾸는 과정이거든요. 그걸 배우는 거거든요. 영어를 한국어로 바꾸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그 복잡한 요소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그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이게 어떤 면에서는 디코딩, 즉 암호 해석이나 비슷한 그런 개념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영어의 진짜 느낌이나 이런 걸 알지 못한 채 한국말로 이게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만 초점을 맞춰서 배우게 됩니다. 그게 좀 문제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예를 몇 가지, 예는 뭐 들 게 많은데 몇 가지만 간단하게 드리면, 자, look at은 보다죠. look for는 뭐라고 배우나요? 뭐뭐를 찾다라고 배웁니다. look after는 누구누구를 돌보다라고 배우죠. 그런데 제가 이거를 저도 학교 때 이렇게 외웠죠. 이런 수거도 이렇게 외웠는데 제가 영어, 원어민한테 영어를 익히고 나서 제가 스스로 질문해 봤어요. 과연 여기서 쓰이는 look과 여기서 쓰이는 look과 여기서 쓰이는 look이 원어민은 이걸 다르게 느끼느냐? 아, 제 생각에는 그렇게 다르게 느끼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왜 우리가 이걸 다르게 외우느냐?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다른 뜻이거든요. 이거를 갖다가 뭐뭐를 위해서 보다 이렇게 말하면 어색하잖아요. 해석이 말이 안 되잖아요. 누구누구 뒤를 보다 이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해석이. 그러니까 우리말에 맞춰서 이걸 갖다가 배우는 거죠. 근데 사실은 원어민이 봤을 때는 look 보는데 at 어디를 찍어서 딱 보는 거는 거길 쳐다보는 거고 look 보는데 무엇을 위해서 보는 것은 그것을 찾는다는 뜻이 당연히 되는 거고 look 보는데 누구 뒤를 이렇게 봐주는 거는 돌보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원어민이 봤을 때는 이 룩이나 이 룩이나 이 룩이니 별로 다른 뜻이 아닌데 우린 걸 다르게 배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어가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같은 맥락의 얘기인데 분석적인 문법. 문법이 굉장히 분석적입니다. 근데 이제 뭐 그게 원래 일본에서 이제 정착된 문법 체계가 우리나라 들어와서 뭐 복잡하다 이런 얘기도 있고 예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걸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수동태를 배우잖아요. 우리가 수동태를 배울 때 뭐 a dog, the dog이라고 해볼게요. the dog 뭐 beat me, 나를 물었다. 그러면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X자가 나오죠. 그래가지고 me는 I가 되고 뭐 I 일단 비동사 필요해요. was 과거니까 is도 안 되고 I'm도 아니고 I was beaten 이렇게 과거분사. 그다음 by 와 나와야죠. the dog 이렇게 이제 X자가 나오죠. 근데 이게 수동태를 쓸 때 이렇게 배워서는 느낌을 가지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수동태는 주어가 뭐냐에 따라서 그냥 자연스럽게 쓰이는 게 수동태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주어가 내가 중요하면 I got beaten 이렇게 하거든요. 왜냐하면 걔가 나를 물은 게 걔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물린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보통 주어를 I로 합니다. 그럴 때 그러면 I was beaten 이렇게 나가거든요. 예 또는 I got beaten 가서 쓰기도 하고 그러니까 주어가 수동태를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때 예를 들어서 오렌지가 oranges 이렇게 oranges 바나나로 해볼게요. bananas, bananas, banana가 임포트 합니까? 수입을 하는 겁니까? 되어지는 겁니까? 되어지는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bananas are imported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주어에 따라서 수동태가 당연히 자연스럽게 나오는 건데 우리는 능동태를 가지고 수동태를 만들려고 하니까 이게 좀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럼 얘기하면 기니까 그 정도만 얘기하고 관계대명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대명사가 뭐 생략이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막 복잡하잖아요. 뭐 주격은 생략이 안 가능하고 목적격은 생략이 가능하고 근데 막상 관계대명사를 써보잖아요. 직접 내가 쓸 줄 알게 되면 생략을 당연히 되고 당연히 안 되고 이걸 너무나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따지지 않아도 주격인지 목적격인지 따지지 않아도 그런 얘기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더 해보겠습니다. 지금 밥이라는 아저씨가 바이올린을 키고 있는데 이걸 영어로 한번 해보실 분 제가 사탕 안 주겠습니다. 영어로 한번 밥 밥인데 밥이 밥 밥이 플레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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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올린 바이올린 영어 실력 있으신 분들이 좋으신 분들 있으십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는 보통은 이거를 이제 영어로 바꿀 때 보통 어떻게 하냐면 한국말 먼저 떠올립니다. 회화가 안 되는 경우에 한국말 먼저 떠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어떻게 바꿀까 고민하는 거죠. 아 바이올린은 맞아. 바이올린 그냥 쓰면 돼. 밥도 그냥 쓰면 돼. 연주하고 있다가 뭐였지? 연주하다 매일 고민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연주하다가 플레이라고 연결되는 것조차도 되게 어렵습니다. 이게
플레이를 딱 봤을 때는 뭐 플레이가 뭐 놀다 이런 뜻도 있고 뭐 이렇게 대충 나오는데, 그러니까 문장이 주어지면 거기서 플레이가 어떤 뜻인지 우리가 다 연상이 되는데, 어떤 말하려고 할 때 이걸 플레이를 쓸 수 있다는 그 생각을 하기가 어려워서 그 반대로 해보질 않았기 때문에 많이. 근데 사실은 영어회화가 되려면 영어, 한국말로 영화 떠오르는 게 아니고 영어로 떠오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영어로 떠오르냐는 거죠.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영어가 어떻게 떠오르냐는 거죠. 그거를 제가 좀 이따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이제 이거를 영어로 하면 Bob is playing the violin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되게 단순한 문장이지만 보면 누구나 해석할 수 있는 문장입니다. 그런데 이걸 떠올리는 게 그렇게 쉽진 않죠. 여기서 해결돼야 될 게 뭐냐면,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뭐 어순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시제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뒤에 붙이는 것도 있죠. 근데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회화가 되려면은 What needs to be done first? 뭐가 되어져야 되느냐, 그걸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이거 진짜 사탕을 제가 준비해서 드릴 건데, 자, 회화가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먼저 내가 좀 갖춰야 될 거. 영어를 배우긴 그동안 한 10년 이상 배웠는데, 또는 뭐 20년 배웠는데, 내가 지금 영어가 회화가 안 된다. 그럼 이 시점에서 내가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 회화를 하기 위해서 먼저 훈련해야 될 부분. 뭐라고 동사, 생각하세요? 동사. 네? 동사. 동사. 좋습니다. 동사. 예, 동사. 또. 네? 주어? 주어. 예, 1년까지 해도 한 10개월 정도 수업을 들으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속으로 너무 마음이 좌절이 됐어요. 아니, 거의 1년을 가르쳐드렸는데, 마운튼을 하시니까 제가, 아, 이게 아니구나. 내가 뭘 잘못했구나. 그때 제가 그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영어를 지금까지 해오셨던 분들, 물론 이제 초등학생들, 영어를 지금 막 배우는 애들은 좀 다르지만, 영어의 단어나, 그 다음에 뭐 독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어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순이 내가 거기에 익숙해져야 돼요. 독해로 나온 거를 이렇게 글이 나온 거를 갖다가 한 거로 바꾸는 건 우리가 얼마든지 가능한데, 말을 할 때 어순에 맞춰서 하는 건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들이 그 꽤 많아요, 사실. 그것만 잘 추스려서 우리가 잘 해도 웬만한 회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제가 말한 게 아니고 저도 이제 주워 들은 거라서 100%는 모르겠지만, 어떤 말이 있냐면, 보통 원어민들이 하는 일상 회화 있죠. 보통 일상생활에서 말하는 회화. 그 중에 90%의 단어가 천 단어 안에 있다네, 천 단어 안에. 그럼 우리가 보통 천 단어는 다 알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천 단어에는 어와 더도 들어갑니다. 뭐 get, take, have, will, can 이런 거 다 들어가거든요. 그럼 천 단어만 알면 영어를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제 영어 영문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천 단어만 쓰면 되니까. 그런데 이제 그걸 어떻게 아냐가 중요한 거죠, 천 단어를. 그러니까 이제 단어라고 보통 생각할 수도 있어요. 단어를 알아야 되지. 근데 그게 아니고, 있는 단어를, 우리가 갖고 있는 단어를 어떻게 쓰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잠깐 제가 예를 말씀드리고 싶은 건 중국어 대 영어인데, 이것도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중국어 영어하고 뭐가 공통적이죠? 어순이 같죠.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영어 배우기가 굉장히 쉽답니다. 그냥 단어만 외우면 된대요. 실제로 그런 사람 제가 만났어요. 중국 친구인데 고등학생인데 영어 너무 쉽다는 거예요. 왜 쉽냐고 물어봤더니 단어만 외우면 된대요. 그냥 갖다 붙이면 되니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한국어는 주어가 먼저 나오고 맨 끝에 서술어가 나오죠. 그쵸? 그렇지만 영어는 아시다시피 주어 다음에 서술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목적어가 필요하면 목적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더 붙여나갑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쵸? 주어 다음에 쭉 얘기하다가 서술어 얘기하고, 그 다음에 영어는 주어 다음에 서술어 먼저 얘기해놓고 그냥 나머지 갖다 붙이면 되는 건데, 뭐가 그렇게 어려울까? 사실은 이게 제가 오래 이렇게 수업을 하다 보니까, 어릴 때일수록 이게 바꾸는 게, 어떤 환경에 처하면, 영어만 쓰면 환경에 처한다든지 이러면 이게 어느 정도 됩니다. 단기간에. 근데 머리가 굳어지면, 즉 나이가 좀 많이 들면 들수록 이거 바꾸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제가 27살 정도의 원어민들을 만나가지고 이제 한 2년 반 정도 같이 많이 지냈는데, 그때 제가 어순이 바뀐다는 느낌을 갖게 된 게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바뀌더라고요. 근데 그게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저는 이제 당연히 이제 모국어와 한국어니까 서술어를 맨 마지막에 놓는 게 익숙하고 편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진리라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영어를 갖다 한 6개월 막 쓰다 보니까 주어 다음에 서술어를 먼저 말하는 것도 또 다른 진리더라고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아, 서술어를 먼저 말하는 게 되게 자연스럽구나. 그게 자연스럽게 느껴질 때 그게 어순이 바뀌는 거거든요. 내 어순이. 그러면 그 다음 거는 정리가 돼요. 뭘 와야 될지 사실은 사람이 알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언어적인 존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영어를 배울 때 너무 이성적으로 접근하니까 언어적인 우리의 능력이 이게 발현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느낌으로 접근하고 감각적으로 접근하고 이렇게 언어적으로 접근하면 우리 언어 능력이 이게 발휘가 돼서 좀 더 쉽게 영어를 익힐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어순이 바뀌는 게 어떻게 보면 뇌의 구조가 바뀐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게 단순하지 않다는 거죠. 처음에 한국 동사를 먼저 얘기하는 게 굉장히 어색해요. 근데 그걸 많이 해봐야 결국은 이제 그게 자연스럽게 느껴질 정도까지 된다는 거죠. 사실은 서술어가 맨 마지막에 나오는 언어들이 있고 서술어가 주어 다음에 바로 나오는 언어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지잖아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인간이라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러면 이 두 개 다 인간의 그 뇌 속에는 이것도 할 수 있고 이것도 할 수 있는 둘 다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이미 잠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는데 이게 그렇게 쉽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훈련과 연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하고 싶은 얘기 단어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단어는 개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단어를 개수를 말하는 게 아니고 단어를 어떻게 내가 그 단어를 알고 있느냐의 문제인데 좀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항상 노트북을 가지고 다닙니다. 이거 한번 해보실 분. 저는 항상 노트북을 가지고 다닙니다. 잘하시는 우리 분은 기회를 안 드립니다. 예, 우리 좀 예, 오신 분 잘하시기 때문에 기회를 안 드리고 다른 분들. 예, 저는 항상 저는 나는 이제 I. 자, 여기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가지고 다닙니다를 뭘로 하시겠어요? 가지고 다니다. With. 아, 인간. 동사로 해야 돼요. 동사로. With는 이제 뭐뭐 함께. 그것도 맞는데 그건 가지고 이렇게 그런 뜻이지. 가지고 다니다가 요 hold. 한, hold. Good try. 근데 아니고.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아니, 난 맞는데. 잡는 게 hold죠. 아, 잡는 게요. 네. 가지고 다니는 거는 hold가 아닙니다. 자, 이게요. 제가 말씀을. 네? Have. Have는 가지고 있는 거죠. 가지고 다니는 건 아니죠. 자, Take. Always have. 네, 좋은데 그 항상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지고 다니는 건 아니에요. Take. Take는 가지고 가는 겁니다. 가지고 가는 거예요? 아, 이거 가지고 가. Carry. 빙고, 빙고. 야, 오. Carry요. 네, 오. 수고하십니다. 네, 네. 네. 오. 자, 이게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모여서 몇 번을 해야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는 왜 그러냐면 캐리를 우리가 보통 운반하다라고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이퀄을 해가지고 그거를 캐리는 운반하다, 운반하다 캐리 이렇게 1대1로 외우거든요. 근데 그게 그렇게 해가지고는 영어가 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이거 운반하다라고 했으면 캐리가 빨리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근데 가지고 다니다가 캐리라고는 안 떠오르는 거예요. 그 이유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자, I always carry my laptop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 더 질문을 해볼게요. 짜증나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 것 같으세요? 짜증나다라는 말. 무슨 뜻이에요? 짜증나다라는 말이? 마음에 안 든다. 마음에 안 든다. 네. 또? 짜증나다라는 말 무슨 뜻이죠? 그냥 편안하게. 신경질 난다. 신경질 난다. 그렇죠. 그렇죠. 또? 기분 나쁘다. 기분 나쁘다. 예. 네. 기분 나쁘다, 마음에 안 든다, 신경 난다. 근데 이 세 가지 말을 하나씩 다 짜증나다라는 말에 대입해보면 짜증나다라는 말하고 똑같진 않아요. 비슷할 뿐이지.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짜증나다라는 말은 우리의 머릿속에 어떤 느낌이나 이미지로 기억되어 있다는 거예요. 동의하시죠? 우리가 짜증나다라는 말을 어떻게 익히죠? 짜증나는 상황을 수없이 겪고 그때 주변에서 다 짜증나다라고 말을 하니까 그것이 우리한테 짜증나다라는 언어로 기억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억이 되어 있는 언어는 우리 언어입니다. 그래서 내가 짜증날 때 짜증나 이 말이 튀어나오는 거죠. 그럼 영어가 이렇게 튀어나오려면 우리가 그렇게 영어를 익혀야 되겠죠. 단어를요. 아무리 사소한 단어라도. 자, 조금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스탠드가 다 아시다시피 서는 거잖아요. 그럼 스탠드가 요런 가정을 해보는 거죠. 요런 느낌을 가지고 머릿속에 저장되어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스탠드 업! 그러면 스탠드가 일어서다. 일어서 이런 뜻이고 이건 일어서죠. 근데 I can't stand the noise 이러면 이때 스탠드는 나는 일어설 수 없다. 노이즈를 일어설 수 없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때 스탠드는 뭐죠? 나는 I can't stand the noise. 밖에 막 공사하는데 막 엄청 소리가 들려요. 나 저 소리를 견딜 수 없다. 참을 수 없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스탠드. Pigeon stand for peace. Pigeon은 stand. 이때는 서다가 아닌 것 같네. 평화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스탠드의 중요한 뜻을 세 가지를 배웁니다. 중고등학교 때. 그리고 나 스탠드 뜻 세 가지 다 알아.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데 과연 이것이 제가 이것도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영어를 막 하면서
근데 이 스탠드가 과연 다른 스탠드일까? 자, 이 스탠드 있잖아요. 스탠드, 서다의 스탠드. 이 느낌이 I can't stand the noise. 그 노이즈를 들으면서 내가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힘들어가지고. 예, 그런 스탠드의 느낌이 있는 거고. 그 다음 피전 스탠드는 피전즈가 서 있는 거예요. 비둘기가. 뭘 위해서? 피스라는 걸 대신해서 서 있는 거예요. 피스를 위해서 서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상징하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따로따로 외우느냐? 원어민이 봤을 때는 이 스탠드나 이 스탠드나 이 스탠드나 별 차이가 없어요. 그냥 거의 비슷한 스탠드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그럼 이렇게 다른 해석을 외우나요? 한국말로 이게 자연스러워야 되니까. 그래서 다 따로 외우는 거예요, 뜻을요. 근데 느낌으로 이거 스탠드를 알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말로 알고 있지 않고. 그러면 스탠드가 이 스탠드가 이렇게 쓰여도 그게 확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뜻을 처음에 이런 뜻이 있는지 몰랐어도. 그리고 이 그 느낌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 이 스탠드도 그냥 새로운 어떤 낯선 어떤 뜻으로 쓰여도 내가 그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냥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stand for peace 이렇게. 네, 그러니까 느낌으로 아, 어떤 뭐 전에 그 뭐죠? 어떤 아이가 태어나면 여러 가지 말을 듣잖아요. Good boy, more, 뭐 sit down 이렇게. 근데 이제 제 아는 친구의 그 딸내미가 있었는데 자 어머니가 쿠키를 줬는데 다 먹고 나면 뭐라고 할까요? 뭐? 이렇게 물어보겠죠? 아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이 아이가 뭐가 뭐지?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전혀 뭐 처음 듣는 얘기니까. 그 다음에 자꾸 그런 상황이 반복이 되면 아 뭔가 좀 알 것도 같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더 반복이 되면 아 알겠다 어느 정도 한 70-80% 그 다음에 그게 이제 더 가면은 아 알았어 뭐가 뭔지. 그럼 이 친구는 뭐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굉장히 어린아이였는데 다른 말은 못해요. 아빠, 엄마 이 정도밖에 못하는데 뭐는 정확하게 합니다. 자기가 뭘 더 먹고 싶으면 뭐라고 해요. 그리고 그대로 태워주잖아요. 그럼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좀 가만히 힘들어서 쉬고 있으면 뒤를 딱 돌아보고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 친구가 뭐가 매니아 비겁급인 거는 당연히 모르겠죠. 그냥 뭐라는 말만 정확하게 자기 속에 머릿속에 경험을 통해서 이미지로 기억이 되어 있는 거예요. 느낌으로. 그러니까 뭐라는 말을 정확하게 쓸 수 있는 거죠. 이거하고 아주 비슷한 얘가 한국 사람 가정에 제가 봤는데 제가 또 아는 지인분의 딸내미인데 이 친구는 욕심이 많아요. 남이 뭐 하면 자기도 꼭 해야 돼. 그러니까 나도라는 말을 기가 막히게 합니다. 다른 말은 못해요. 나도만 해요. 누가 어디 가면 나도 뭐 누가 또 뭐 하면 나도 이렇게. 자 이런 게 이런 걸 제가 보면서 뭘 더 확신하게 됐냐면 아 언어라는 건 내 안에 그 말이 어떤 이미지로 느낌으로 저장되어 있느냐 그거이구나. 그리고 그 느낌이 왔을 때 그 말이 나오는 게 자기 언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럼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얘기가 되냐면 우리가 이제 해외여행을 가려고 그러면은 막 그 갑자기 책을 사가지고 막 여행 영어로 외우잖아요. 그거는 그 여행에서 뭐 조금 쓸 수도 있는데 갔다 오면은 다 까먹습니다 거의.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거는 한국말을 어떻게 하면 한국말 이런 한국말을 하고 싶은데 그걸 영어로 바뀐 것만 외운 거잖아요. 그건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그 앵무새가 어떤 말을 외우는 거와 비슷한 효과인 거죠. 그러니까 그 의미를 어떤 한 문장이라도 내가 내 언어로 하려면 거기에 있는 모든 단어에 대해서 내가 느낌을 갖고 있어야 되고 어순에 대한 느낌이 있어야 되고 시제에 대한 느낌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그게 자기 언어로서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 이거는 길어지는데 이거 넘어갈게요. 너무 길어지니까 결국은 이게 같지 않다는 말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typically 우리가 전형적인이라고 배우잖아요. 이게 같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 왜 전형적인이라고 해놨냐? 우리나라 말 중에 가장 비슷한 거를 적어놓은 게 사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영어를 가르칠 때 아이들한테도 그래요. 사전을 100% 믿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사전에 있는 말은 우리나라 말 중에 가장 근접한 말을 하나 넣어놨는데 이걸로 또 그 다음에 해석이 안 되는 문장들이 있어요. 우리가 또 넣어놓고 또 다른 걸 또 넣고 또 다른 걸 넣고 그래서 여러 가지 뜻이 나온 거거든요. 근데 typical은 언제 쓰이냐면은 회화에서는 물론 이제 그 written English에서는 뭐 여러가지 전형적인이라고 많이 쓰이겠지만 회화에서는 예를 들어서 약속을 했어요. 근데 약속 때 항상 늦는 친구가 있어요. 좀 찔리네요. 저도 좀 인터뷰가. 근데 그 친구가 중요한 약속이에요 이거는. 그 친구 늦으면 안 돼. 그런데 딱 시간을 봤는데 딱 시간이 됐는데 안 온 거예요. 그러면 짜증나잖아요. 그때 쓰는 표현 This is so typical. 이건 너무 전형적이야? 그거 아니죠. 아 이거 너무 아, 항상 이 모양이야 이런 거예요. 그때 쓰는 게 typical이거든요. 그러니까 전형적인이라는 말과는 같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냥 비슷할 뿐이지.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표현입니다. 어순과 단어가, 단어의 느낌까지 우리가 해결이 됐어요. 그런데도 표현의 느낌을 모르면, 아, 이게 잘 안 됩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원어민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느낌으로 그 말을 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아까 왜 뭐라든지, 나도의 그런 말처럼. 원어민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느낌으로 그 말을 하는지가 우리 캐치가 돼야 돼요. 제가 왜 영어가 빨리 그렇게 회화가 될 수 있었냐면은 원어민하고 같이 지냈기 때문이거든요. 같이 놀고 같이 밥 먹고 이렇게.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원어민이 어떤 상황에서 특정한 말을 하잖아요. 그럼 그게 꽂혀요. 아, 저때 저 느낌으로 저 말 하는 거구나. 한국말 뜻을 내가 100번 들어도 그건 내 말이 안 되는데 원어민이 특정 상황에서 그 말을 탁 내뱉으면 제가 그게 딱 꽂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내 언어가 되는 거죠. 그 몇 번만 더 겪으면. 자, 이런 거, what a nice surprise. 이런 말 우리가 뭐 다 아는 단어지만 이게 우리가 쓸 수가 없어요. 잘. 왜냐? 이 느낌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이 표현의 느낌을. 이건 어떤 말이냐면 집에 갔는데 내가 진짜 좋아하는 이모가 와 있는 거예요. 맨날 나한테 용돈 주고 어렸을 때 막 나 너무 이뻐하고 그런 이모가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그 이모가 제주도에 살아. 근데 갔더니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반갑잖아요. 그때 쓸 수 있는 자연스러운 표현이 What a nice surprise! 이거죠. 와, 얼마나 좋은 놀람인가? 너무 반갑다, 이런 얘기죠. 와, 좋은 놀람이라 이런 뜻이죠. 이게 해석이 안 돼요. 그냥 이거 느낌으로 내가 받아서 사용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한국식 표현과 영어식 표현이 어떻게 다른지. 이게 또 문제예요. 왜냐면은 굉장히 쉬운 표현인데 한국말을 그대로 영어로 옮기면 굉장히 어색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래서 제가 예를 넣어놨는데 서로 연락하자. 자, 서로 연락하자. 이것도, 이거 두 개 드릴게요. 두 개. 서로 연락하자.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네. 제가 일단 예를 한번 드려볼게요. 이거 모른다. 이 표현이 뭔지. 그러면은,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서로 연락하자. I call and you call. 오케이? 그렇게 하면 되긴 되겠죠. 아, 근데 이걸 갖다가 이제 자연스러운 영어 표현으로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서로 연락하자. 자, 안 계세요, 아무도? 사탕 두 개인데 서로 연락하자. 서로 연락하고 지내자. 우리 헤어질 때 쓰는 말이죠. 헤어질 때. 예, 서로 연락하자. 자, 이거 정말 유용한 표현일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이제 영어로는 let's 하자니까 let's로 시작하면 되겠죠. Let's keep in touch 이렇게. Let's keep in touch 이런 표현 있죠. Keep 유지하자, in touch 터치된 상태를 유지하자 이런 거죠. Let's keep in touch 이게 서로 연락하자는 뜻입니다.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익히면 우리가 이제 이런 표현들을 더 자연스럽게 딱 상황에 맞춰서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게 해결해야 되는 게 문법입니다. 문법은 처음에, 그러니까 영어회화를 할 때, 지금까지 문법을 지겹게 배웠는데 영어회화 하는데 또 문법을 해야 되냐? 이렇게 답답할 수도 있어요. 근데 문법은, 문법이 그래서 우선은 먼저는 아닙니다. 제가 문법을 가장 뒤에 뒀잖아요. 그러니까 먼저는 이 세 가지가 해결이 되면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요. 어순과 단어와 표현 이 정도가 해결이 되면 어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어떤 레벨을 치고 올라갈 때 더 풍성하거나 조금 더 광범위한 표현을 하고 싶을 때는 문법이 필요해요. 그리고 정확한 표현을 하고 싶을 때 그때 문법이 필요합니다. 그때 문법을 어떻게 공부하느냐 이제 그게 문제인데 옛날에 우리가 배운 식으로 공부하면 더 좀 다시 어렵겠죠. 그렇게 하지 않고 배워야 되는데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빈도부사. 빈도부사 뭔지 혹시 아시죠? 뭐 옛날에 중학교 때 배웠죠? 빈도를 나타내는 부사. Always, often, sometimes, 뭐 usually 뭐 이런 거 있잖아요. Never 이런 거. 자, 빈도부사를 넣는 걸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I will love you. 난 너를 사랑할 거야. 이런 거죠. She's late. 그 여자 늦었어. He gets up late. 아, early. 걔는 일찍 일어나. 이런 건데 여기다가 빈도부사를 always라고 넣을까요? Always. 예, always. I always will love you인가요? I will always love you인가요? Love you인가요? 이건 이제 예, 노래가 떠오르죠. 노래가. 예, I will always love you. 그다음에 이거는 she's late인데 she always late. is 앞에 들어가요? 이제 뒤에 들어가요? 이제 앞에. is 앞에. She always is late. 오케이. 됐죠? 그 다음에 이거는 He always gets up early. 이렇게. 자, 다 동의하십니까 지금? 예, 네, 다 동의하세요? 자, 빈도부사를 배울 때 어떻게 배우냐면 제가 이제 영어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해왔기 때문에 옛날에 중고등학교 때 배운 걸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제가 그 원어민하고 영어를 할 때 이게 어떻게 매칭이 되는지를 갖다가 제가 고민했기 때문에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학창시절에 뭐라고 배우냐면
비동사 뒤에 조동사나 본동사 아니 she can always 아 비동사나 조동사 뒤에 본동사 앞에 쓰라고 배워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면 I will always love you죠. She is always late. He always gets up early.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공부를 하면 뭐가 문제냐면 항상 따져야 돼요. 아 얘가 비동사고 아 그러니까 여긴가 이렇게 아 비동사 뒤에 어 여기구나 이렇게. 그래서 문제는 맞출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말할 때는 항상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아 어디지 어디에 써야 되지? 이게 말이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근데 제가 해보니까 그냥 넣으면은 자연스럽게 들어가요. 말을 조금만 연습을 하다 보면 I will always love you 어디에 넣어야 될지를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굳이 따지지 않아도 그게 이제 문법이라는 거는 언어적으로 봤을 때 언어가 말이 먼저 생겼나요? 문법이 먼저 생겼나요? 당연히 말이 먼저 생겼죠. 문법은 나중에 정리해놓은 게 문법이에요. 아, 사람들이 쓰는 말을 갖다가 정리를 해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쓰더라. 그게 문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아, 문법은 뭐냐면 그냥 100% 이렇게 써야 된다는 법칙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쓰는 게 자연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문법을 안다는 건 뭐냐면 뭐가 맞고 뭐가 틀리다는 걸 안다기보다는 어떻게 쓰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지 어색하지 않은지 그걸 아는 거라고 할 수 있거든요. 자, 보기만 해도 약간 머리가 아플 수 있는 현재완료 관계대명사 이런 거 투부정사 분사구문 가정법에서 뭐 폭발하고 이럴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제가 하나하나 고민해 봤어요. 왜 투부정사 어떤 느낌으로 쓰는 건가. 그다음 분사구문, 야 요거 좀 머리 아팠죠. 분사구문 우리 해석이 막 6곳까지예요. 중고등학교 때 배울 때. 그러니까 분사구문을 어떤 느낌으로 쓰는지 좀 궁금했어요. 원어민은 도대체 분사구문을 어떤 느낌으로 쓰나? 원어민이 이거 쓸 때 6곳까지 해석 중에 하나를 선택했으나 이런 거 고민이 되더라고요. 가정법, 가정법 막 복잡하죠. 거의 수학이죠 가정법은. If 주어, 과거동사, 주어 would, 동사원형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가정법에서도 보면 if 다음에 가정법 과거가 if 주어 과거 동사를 쓰거든요. 그 과거 동사를 왜 쓰느냐? 원어민은 법칙을 알고 쓰는 게 아니고 몸을 잊혔기 때문에 쓰는 거잖아요. 과거 동사를. 그럼 과거 동사를 쓰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제가 문법적인 걸 다 따져봤어요. 어떤 느낌으로 그 문법 요소를 그렇게 쓰는지. 근데 그게 제 나름대로는 다 답을 얻었어요. 어떤 느낌으로 쓰는지, 왜 그렇게 쓰는지. 물론 못 얻은 게 있긴 있어요. 근데 10개 중에 9개는 답이 나오더라고요. 왜 그렇게 쓰는지가. 우리는 이유를 불문하고 외우잖아요. 선생님 이거 왜 그래요? 그냥 외워. 그냥 영어니까. 언어니까 그런 거야. 다른 나라 말이니까 그런 거야. 이렇게 배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느끼기에는. 이유가 다 있더라고요. 그렇게 쓰는 이유가. 자, 이제 대안입니다. 지금부터. 대안인데. 대안을 오늘 드려야 될 텐데. 제가 걱정입니다. 대안을 못 드리면 어떡하나. 자. 대안은 이겁니다. 이제 외국인들과 같이 살면 돼요. 예, 어학연수 같은 데 가서 어학연수 가든지 아니면 여기서 이태원에 가서 외국인 좀 사귀어가지고 이렇게 같이 살면은 최고의 방법이죠.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안타깝게도. 그래서 제가 다른 방법을 조금 좀 약한 방법이지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순을 그러면 해결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어순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제가 어순 그래서 어순은 느낌이거든요. 주어 다음에 동사는 말하고 싶은, 말해야 되는, 그게 습관이 돼야 되니까, 습관이 되어야 되고, 느낌을 가져야 되죠. 그래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건 훈련이. 그래서 어순의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어순 PT라는 걸 개발했습니다. 네. 네, 어순 PT. 여기서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순 아, 제가 이런 거 잘 안 하는데요. 되게 어색하네요. 아, 프랑스 말 해야겠어요. 네. 어순 PT. 어순 PT라는 걸 제가 만들었는데 일단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프레젠테이션 가지고 이제 한번 훈련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단어와 표현을 이제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제가 이제 생각하기에 단어의 느낌, 테이크가 어떤 느낌이고 get이 어떤 느낌인지. 예, 우리가 take랑 get은 너무나 익숙한 단어잖아요. have, make. 근데 이게 느낌이 있다는 거죠. 느낌을 모르면 그걸 쓸 수가 없어요. 그 단어를요. 그죠? 아, 예. 네, 이것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어의 느낌, 표현의 느낌을 이제 알아야 되는데, 제가 요거를 어떻게, 좀 이렇게 도와드리고 싶냐면, 자, 드라마를, 드라마가 이게 드라마로 영어를 많이 공부하는데, 뭐, 예를 들어, 뭐, 미국 드라마, 리드, 그 다음에 뭐 영화를 공부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이 드라마나 영어를 공부하는 굉장히 좋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직접적으로 원어민하고 같이 이렇게 생활할 수는 없지만
드라마를 통해서 우리가 간접 경험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는 시츄에이션이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표현을 하는지를 우리가 간접적으로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드라마가 제가 봤을 때는 영어 회화 교육에 있어서는 드라마가 필수적입니다. 드라마 없이 어떤 형태로든지 드라마를 재료로 하지 않고 영어 회화를 공부하는 건 조금 제가 볼 때는 어려운 면이 있어요. 아, 물론 이게 뭐 정답이다 이런 건 아닌데, 물론 이제 책으로도 할 수 있겠죠. 책도 이제 하나의 방법인데, 저는 시츄에이션이 있어야, 그 주고받고 감정이 오고 가는 게 있어야 저는 이제 회화 배우는 데 훨씬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잘하면 단어와 표현을 우리가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페파픽이라는 걸 이따 제가 보여드릴 텐데, 이거 잠깐만 소개를 하면, 페파픽이라는 걸 저도 최근에 알게 됐어요, 이 드라마를. 근데 이제 이게 장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프렌즈로도 강의를 해보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뭐 개인적으로 알게 된 드라마로도 강의를 해봤는데, 그거 이제 한 에피소드가 40분이에요. 페파픽이라는 게 이제 애니메이션인데, 이게 영국에서 만든 애니메이션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어떤 장점을 갖고 있냐면, 일단 짧아요, 한 에피소드가. 5분이 안 돼요. 4분 몇십 초. 두 번째는 표현들이 쉬운 표현이 많이 나와요. 어린아이들이 보는 거라서. 이게 보통 뭐 한 4, 5세부터 뭐 한 10, 한 2, 3살까지 보는 거 그런 것 같아요. 굉장히 쉬운 표현이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반복이 돼요, 또. 애들 보는 거니까. 중간에 그 표현들이. 뭐 엄마가 한번 하면 애가 따라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무엇보다 재밌습니다. 제가 봐도 재밌어요. 예. 그래서 그런 요소들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수업하기에 영어회화 배우기 제가 좋다고 판단이 돼서 이걸로 제가 좀 앞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일단 문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문법의 느낌을 알아야 된다고. 제가 이제 핑글리시 이름도 그렇지만 단어, 표현, 문법 이게 다 느낌으로 우리가 익혀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는 분석적으로 익히는 게 아니고 이성적으로 이걸 익히는 게 아니라 느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익혀야 되는데, 현재 완료를 쓸 때 어떤 느낌으로 쓰여야 되는 건지, 관계대명사는 어떤 느낌으로 써야 되는 건지, 그 독특한 느낌을 익히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것도 제가 예, 느낌 문법이라고 제가 이름 붙였는데, 앞으로 나올 책 제목입니다. 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 네. 아, 제가 5년 전부터 쓴다고 해서 난리 못 쓰고 있어요. 그래서, 아, 예, 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또 문법 PT를 만들었습니다. 네. 아. 자연스럽네요. 요즘 자연스럽네요. 네. 얘기 안 해도 나오니까. 네. 그래서, 문법 PT. 아, 여기서 마치는데, 이 이제 다음 요거 잠깐 우리가 이제 브레이크를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어순 PT, 문법 PT, 그 다음 드라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제가 조금 시연을 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